의대 정원 확대는 물음표로 의대 증원이 답이라는 상황입니다.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래끼 전문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눈에 생긴 다래끼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불편한 눈 다래끼처럼 우리나라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쏙 시원하게 짜보는 시간 다래끼입니다. 올해 초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후 의정협의체가 2년 만에 재개되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양쪽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의대 정원을 주장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고 계시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현 회장님을 모십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는 찬성하고 계시는 윤경태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반대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님, 왜 반대하고 계시죠? 예, 네,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019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만 늘린다는 것은 전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되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뭐 의사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1년에 출생 수가 100만 명씩에다가 지금은 뭐 1년에 출생아가 그 3분의 1도 안 됩니다. 20만 명대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자꾸 의사만 늘리겠다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의대 정설은 전혀 명분이 없죠. 반대 논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무슨 이유로 이걸 정설하자고 하는 건지. 아, 예. 예. 그럼 경기도 의사 회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 아니라 공공의대 신설 찬성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분들이 그 의대 정원 문제를 반대하는 본질적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표와 이 정책위원장께서 1월에 의사 부족은 집단 이기주의 탓이다.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이제 이 공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좀 살펴보니까 어쨌든 국민의 여론의 67% 이상은 의대 정원을 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고 공식적인 국가연구기관 보건복지부 관련 이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회장님과 다른 의견을 이 학술적으로 내놨습니다. 2025년에는 5,516명, 2035년에는 2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를 진입하는데 그러면 근골격계통 진로 빈도수가 작고 질환이 많아진다. 의사 그리고 현재 의사 1인당 업무 내용이 14.7%나 증대한다. 우리나라 한국 의사분들의 평균 노동량이 너무 과다해요. 과다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지는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14.7%의 노동량이 늘어난다 했을 때 보는 걱정은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 행위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 여론대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성장 그리고 또 의사분들의 행복한 의료 행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두 분의 의대 정설에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들어봤습니다. 두 분 반론해 주시죠. 저희들 의료계의 입장은 이게 의사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분의 문제다.
지금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필수과 붕괴 문제,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요즘에 다 피부 미용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또 뭐 오늘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역 불균형, 지역의 이제 뭐 의료 취약지구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자, 의료 취약지구에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를 더 뽑아야 된다. 의사를 더 뽑으면 의료 취약지구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사를 더 뽑아봤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수도권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피과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반외과, 흉부외과 기피 현상이 20년이 넘었는데 몰라서 아직도 토론하고 있냐. 그러니까 의대정을 늘렸다고 봅시다. 인기과는 지금도 박치기를 합니다. 경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2대1인 인기과가 나중에 3대1, 4대1 되겠죠. 기피과는 의대정은 아무리 늘려도 이게 기피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취약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인력이 지금도 과잉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잘 안 돼서 중소병원이든 개인 의원이든 많이 문을 닫는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데 왜 폐업을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진단은 배분의 문제고 그러면 왜 그 필수과를 기피하는지 왜 취약지구에 의사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치료책이지 그냥 의사만 많이 더 뽑겠다. 의사 아무리 많이 뽑아도 교대생 아무리 많이 뽑아도 낙도에 안 갑니다.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 늘리려는 그럼 이동욱 회장님 말씀은 의사 수가 많은 것이 문제 아니라 배분이 문제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윤경태 우리 김정은님 기본적으로 이 지역 의료 격차라든지 그 이 의료 선호도 의료 전문 선호도의 편중 문제는 늘어서 왔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과제와 동시에 의대 정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지방에 이제 가면은 뭐 의대 정원이 되면 지역의 편차 더 심해지고 이 지방의 의료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만큼 불신과 더 떨어질 것 없고 더 이 확대하고 확대해서 우수한 양질의 그 의사들을 어떻게 지역 균형 발리 맞춰 지역에 배치하고 육성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문제가 다시 겸비를 해야 되고 그 가장 본질 바탕은 그 의대 정원의 정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많지만은 아직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정원 제한 이 문제로 전문의 문제는 정원 제한 다 하잖아요. 정원 제한 해서 필요한 기피 지역은 기피 지역이라도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의대생은 다 갑니다. 공부 약간 우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킬 수 있는 양질의 그 EM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의 의료인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의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것이 지역에서 훌륭한 의료인 성장할 수 있도록 제조적 지원을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동욱 회장님께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 2037년도에는 결국은 의사가 더 과잉될 것이다. 과잉된다고 나오고. 윤경태 우리 또 시민단체 대표께서는. 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예, 예.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달라지면서 또 공통된 의견은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신데. 지금 의사 수가 충분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동훈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직접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 강남에 피부 미용 때문에 홍보비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공산 국가에서 빵이 부족하면 사람이 빵을 기다리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빵을 팔려고 홍보를 하죠, 서로가. 그러니까 어디가 많은가에 따라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부족하면은 홍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과잉하게 홍보를 해도 지금 뭐 아마 정권 안 가도 홍보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현상. 아니 무엇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건 더 많이 유치하긴. 아니, 더 많이. 더 많이 유치하긴. 아니, 현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모자라서 홍보를 한다는 의견과. 증거 난관은 많아서 홍보를 너무 많은데 의견. 더 많이 하기 위해 증거 난관. 아니, 유치하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양질의 의사가 배출이 됐어요.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심장 수술을 밤잠 안 자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개원과에 나와서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흉부외과 의사가 모자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외과 의사 간암 수술, 위암 수술 4년 동안, 5년 동안 해서 전문의 땄는 사람이 나와서 피부 미용하고 있어요. 현실이.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더 뽑겠다. 더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양성해놓은 그 사람이 전문적인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피부 미용을 하게 만드는, 그걸 가지고 의사협회가 해결해야 된다는데, 정책은 의사협회가 결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네. 정부나 복지부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또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건보재정이 우리 국가 재정이 한 400조 되는데 그중에 100조가 건보재정입니다. 많죠. 예. 100조인데 지금도 건보재정이 너무 지출이 많아서 지금 부담이 되고 건보재정이 파탄 날 지경인데, 의사를 더 많이 뽑으면 그럼 건보재정은 늘리지 않고 의사만 더 뽑아가지고 뭐 의사를 굶겨 죽이자는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의사들도 지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다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건보재정,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건보재정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 육성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협회장 선거 나와서 여기 부산 지역에 도니까요, 여기 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때부터 다 서울 가버립니다. 의대 졸업생들도. 그렇죠.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백날 해봐야 여기 졸업하고는 다 서울의 인턴 레지던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지, 아, 지역에 다 가버리고 지역이 없으니까 의대 더 많이 뽑자. 그럼 부산대 의대 많이 뽑아봤자, 아니면 고신대 의대 많이 뽑아봤자, 졸업하고 서울로 가는 면허증만 많이 발생하는 거지, 정작 이 지역사회에 남을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동욱 회장님 예. 말씀을 들으면 의사 수는 충분한데 예. 수도권에 집중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문제다. 배분의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인기과에 비필수과에 집중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보건복지부에서 예. 의사 정원수를 그 1년에 400명에서 4,000명 늘릴 뿐만 아니고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서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계속 의료봉사를 히포크라테스성서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적 정비는 예를 들면 지역 고등학교가 지역의 의대에 들어가는 확률을 높여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와갖고 다시 서울 가는 그런 이 역전 현상을 막는 이 지역 정원 할당제, 그리고 또 지역의 공공의대를 확대하고 지역의 사립대도 공공의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없는 광역시도의 지역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이래가지고 그 신설된 의대에 예,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10년 쿼터제를 도입해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또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지원하는 이런 템이 정비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만약 이런 이야기가 협상이 가능하다면은 지역의 의료인들의 질을 성장시키고 양을 늘려주고 경기도, 서울은 동결하는 뭐 이런 고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되면 국민적 네. 정서와도 부합되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분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예. 서로가 협의가 참 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서로가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정원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 그래서 같은 네. 도마에 넣고 한번 토론해보자. 결국 문제는 수도권은 의사가 남아서 환자가 없으니까 엄청난 광고를 한다 그 말씀이고, 지역은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또 와 있고, 특히 간호사도 또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마음을 합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
어떻게 좀 우리 2006년도 이후에 18년째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늦어도 2024년 4월까지는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을 짓겠다 밝혔는데요. 2025년도 의대 정원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어떻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예. 자꾸 포퓰리즘적인 뭐를 많이 만들자 뭐 집에 음식이 많은데 그게 또 만들자 하면 예. 결국 다 썩어져 전망은 안 된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이 2024년은 준비해서 25년에 잘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정원은 제대로 해내겠다 하는 선언을 했어요. 사실 이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4.2 정원화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걸 바탕으로 아마 잘 추진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예. 두 분의 의견이 사실은 하나의 일체된 의견인데 중앙 수도권의 의료는 과잉 포화 상태이다. 지역의 의료는 공백 상태이다.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이동훈 회장님. 저는 뭐 이,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도 지역도 이제 환자의 선택권도 중요한 것이고 저는 뭐 환자가 수도권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방이 그만큼 같은 내 몸에 수술을 받는데 저기 뭐 KTX 타고 가가지고 서울에 가면 더 안전하고 더 잘 받을 수 있다면 환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역도 서비스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취약지를 부분을 제가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울릉도가 의료 취약지다 그럼 울릉도에 종합병원을 짓자 이거는 저는 완전히 엉터리 소리라고 보거든요. 울릉도에 주민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지어서 과별로 의사 다 배치하면은 하루 종일 바둑 두고 놀아야 돼요. 의사가. 그러니까 저가 정부 관계자라면 울릉도에 초고속 헬기를 다섯 대 두겠다. 그러면 울릉도에서 헬기로 20분 만에 대구 경북대병원 옥상에 가니까 뭐 그런 어떤 실질적인 우리나라에 과연 의료 취약 지구가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의사만 많이 뽑으면 될 것이다. 의사들은 의사를 뽑고 나서는 다 이기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고 싶고 자녀 교육 환경 좋은 쪽으로 하고 싶은 그 이기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의사만 많이 뽑으면은 자연적으로 취약지구 문제가 해결되고 의사를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를 늘릴 겁니까? 늘려도 뭐 윤석열 정부도 몇 프로 늘리겠다는 거죠. 이걸 지금 두 배, 세 배 늘리자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배, 세 배를 늘려도 울릉도의 의사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배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에는 의료가 많다. 그다음 지역에는 의료가 부족하다. 울릉도는 또 특수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리 의사협회하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두 손 모아 고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의료 정원이 의대 정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대원칙이고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또 의료협회에서 제도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오히려 너무 고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경기 수도권 이 서울 경기 수도권 의사분들의 노고도 들어드리고 지역에는 그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는 이 부분을 같이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경주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의사 정원수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자 말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의 의료 수준의 격차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사 수가 과잉이냐 부족하냐 수도권은 과잉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지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전은 때문에 지금 사실은 촉발이 된 것이거든요. 스카이에서 졸업하고 그다음 지역 어디에 다
들어가서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또 의대로 다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 문제 이거 또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것은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지금 필수과 특히 뭐 소아과가 완전 거의 폐과이기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생명을 다룬다는 응급의료나 필수과의 의사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외에 서비스과 의사들은 경쟁이 돼가 2대1, 3대1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현상이죠. 수도권에 많고 지역에 적듯이 비필수 의료에 의사가 집중이 되고 있고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저는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공감하죠. 뭐 대안은 우리 정근 원장님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쨌든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서울에 있는 지역 의료, 서울의료원을 찾아갔더만 서울의료원이 12개에서 18개예요. 예. 판단에 따라서. 예. 근데 부산은 330만 인구에 의료, 공식 의료는 한 개고, 이 뭡니까, 보험병까지 치봤자 두 개입니다. 예. 예. 이런 이제 의료의 그 인구수에 비해서 절대적 부족 현상, 공공의료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민을 의사협회와 같이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뭘 해도 배출하면 서울로 가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이 말씀드렸지만 공공 그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사립대나 어쨌든 저는 16개 광역시도에는 공공 의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동훈 회장님, 우리 윤경태 회장님 말씀하신 지역과 수도권의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공공의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공의료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라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럼 과연 공공의료가 의료라는 뜻이 뭔가? 그러면 일반 그 소위 뭐 그럼 민간병원이라 칩시다. 민간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하나 공공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하나 의료수가는 똑같습니다. 맹장 수술을 공공병원에서 한다고 의료 수가가 더 비싼 게 아니에요. 더 싼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환자의 선택권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상은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공공이라는 그 가치를 선택해서 전 국민 뭐 강제 건강 보험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의 공공성과 소위 공공 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의료원 같은 데의 공공성의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의료수가 내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도 똑같은 의료수가를 지급하는데 여기는 공공이라는 이름만 띄고 있어요. 의료원이라는 이름만. 공공의료를 증대하는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사를 지역에 묶어놓자. 그런 의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궁박한 사정, 궁핍한 사정, 공공의대를 가는 사람들은 저는 의대 성적이 안 되니까 공공의대라도 가자고 하는 선택이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은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대를 못 가니까 그럼 나중에 공공의대를 가면 내가 10년 동안 몸 대줄 테니까 그냥 내가 너 의사 시켜줄 테니까 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강제적인 부분. 사람은 저는 공공이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문제지 개개인한테 공공이라는 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무슨 과를 선택하는지 어느 지역에 존재할 건지는 자기는 다 서울 수도권에 가고 싶어 하면서 남들 보고 야 너는 공익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말을 부르짖을 자격이 있느냐 과연. 마찬가지죠. 공공의사를 하는 것도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의대 성적이 안 돼서 공공의대 가는 사람은 회장님, 그러면 의사 수도 증가할 수가 없다. 그럼 공공의대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지역에 있는 환자들과 또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기피하는 원인에 대한 대안은 의사 개개인은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돈 잘 버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지방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필수과를 기피하는 거는 자 막말로 비필수과인데 인기과는 주 5일 근무하고 월 2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인기과는 당직 쓰고 집에도 못 가고 월 1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누가 필수과 하면서 당직 쓰면서 돈은 반만 벌겠다고 하겠냐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공정하게 해줘야 일주일 내내 새벽 2시, 3시에 중환자실에 환자 안 좋다고 전화가 오니까 새벽 2, 3시에 깨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도저히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죠. 가정생활도 안 되고. 그런데 필수과 의사들은 당직 하루 쓰면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근무하면 48시간 일한 거예요. 한 5일은 쉬게 해줘야죠. 5일은. 그렇게 과감하게 주 40시간이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이라면 필수과 의사도 40시간 일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주는 거죠. 그런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지방의 의사가 가지 않는 그 이유가 있을 거겠죠. 이유를 그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을 하든 아니면 그 뭐 의료기관에서 해결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선택에서 의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생명을 다루지 않는 비필수과를 선호하는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저는 자, 그쪽으로 예, 이동훈 회장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지역에 또 필수과 부분에 역할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 말씀 하셨고 우리 유기태 회장님 아니, 그 필수과 예. 그 대찬성입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하면은 의사가 늘어야죠 당연히. 이건 그 권리하면 의사들은 대단히 고노동에 시달리면서 고임금을 받는 저는 고임금은 인정하더라도 고노동을 해소하는 데는 역시 의료인이 그 빈익빈 의료 행위의 빈익빈 부익빈 문제는 평균적인 의료인의 수를 늘리면서 해결하고 또 부족한 것은 정책으로 보완하고 이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없이 저는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 이 국립대 및 공공의대는 이 아마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이 회장님이라든지 지역의 의료인들의 그 의료의 수준을 약간 평가절하 하신 건데 저는 대단히 높게 봅니다. 이 지역에서. 오히려, 그리고 지역에서 서울에 가가지고 암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과 시간적 소모는 모르실 겁니다. 저는 제 동생이 암 걸렸을 때도 그랬고, 주변에서 숙소 문제와 진료에 대한 지원 문제 때문에 서울이 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야 되는 현상을 의료인과 우리 심단 합쳐서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일단 지역의 예.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원이고.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의사 수가 정원이 필요한가, 의사 수가 지금 적당한가,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 속에 또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또 돌아와서 사망하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의사 수의 증원과 의료의 불균형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분이 열띤 토론을 정말 사심없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못다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이동훈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튼 뭐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거는 이제 배분의 문제다.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료계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정말 그 응급 환자들, 심장 수술하고 하는 흉부외과 이런 분들 쪽으로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쉽게 말하면 다 돈 문제, 돈 문제. 예. 수가 하나, 예. 뭐 안과에 뭐 이런 정책 하나 만들어가 하면은 갑자기 그게 인기과가 돼요. 근데 한 정책 두 개만 빼버리면 갑자기 비인기과가 예. 돼요. 예. 이동훈 회장님 말씀을 또 수가 예. 문제로 또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시민사회 단체. 예, 뭐, 예. 이, 하여튼,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시 돌아가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의료인들의 자성과 성찰이 좀 꼭 필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의료, 이, 의대생 증가의 문제를 대의적 관점에서 좀 같이 이 합의점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의대생이 대한민국 학부의 최고로 해갖고 모든 이 공문자 사람들 의대생을 몰리는 건 그렇게 의료인들한테도 한국 사회에도 좋은 현상만은 아닙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아니, 어떻게
현역 고등학생이 합격률이 21%밖에 안 되는 3수, 4수, 4수, 5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의대에 대한 이 의사 수의 부족에 대해서 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잠재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진정 의료 정책이 잘 실현되고 발현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의견이 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진지하게 토론한 끝에 정말 좋은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의료계의 불편한 다래끼 해결해보는 시간. 오늘은 2020년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야기시켰던 의대 정원 전문가 공공의대 신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의료수급 정책을 통해서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는 의료체계가 신속히 구축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 회장님 그리고 윤경태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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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님 더러워서. 아, 이거 고맙습니다. 마이비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저절로 나오네 그냥. 근데 결론은 나왔네요. 결론 나왔죠. 결론은 나왔죠. 지역으로 활성화가 결론이다. 아, 지역으로 활성화도 그렇고 깊이가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